언제부터 알았어? 내가 기억이 돌아왔다는 거. 다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당해주려고. 그럼 오늘 결혼식장에 도왔었어야지. 오늘 네 복수의 방식은 동해줄 수가 없었어. 왜? 찌르겠다고 작정을 했음 한재희하고 나를 찔렀어야지. 왜 너까지 같이 찔러? 미운 사람만 찌르지. 죽이고 싶었던 사람만 찌르지. 왜 너까지 다치는 복수를 하냐고. 고양이가 쥐 생각하니? 잘만 머리 쓰면 너는 안 다치고 한재희하고 나 우리 둘만 보낼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네 머리였으면 충분히 가능했잖아. 내가 너한테 미쳐있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난 지금 돌았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날 찌르던 니들을 찌르던 내가 피를 흘리건 니들이 피를 흘리건 난 니들만 무너뜨릴 수 있으면 니들만 죽여놓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생각이야. 그게 서운기야. 겁나면 도망가. 무서우면 도망가. 그래도 그동안 네가 죄책감이라는 건 있어서 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동정해주고 우리가 쌓은 정이 있는데 나도 한 번쯤은 너한테 기회를 줘야지.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도망가 강마루. 내가 할 얘긴 다 끝났는데 더 할 얘기 있어? 그래, 할 말이 없겠지. 할 말이 있으면 인간이 아니지. 핸드폰 있으면 박변한테 전화 좀 해줄래? 나 좀 데리러 와달라고. 어디로 모실까요? 아무데나요. 강마루 집만 아니면 아무데나. 내가 진짜 내 꿈에서 본 그런 나쁜 사람이면 어떡할 거냐고.
용서 못하지. 우리 아버지까지 버리고 내가 택한 사람인데. 왜 웃어? 왜 웃어? 화가 안심이 돼서. 응? 꼭 그렇게 해. 잊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절대 봐주지 말고. 꼭 그렇게 해서 온 게. 잠깐만요. 가지 마요. 지금 내가 사고를 꼭 하나 칠 것 같은데. 어떤 사고를 칠지 나도 감당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내 옆에서 날 좀 지켜줘요. 오늘은. 용기 씨는 뭐 정말 안 올 거래요? 네. 아, 그렇다고 뭘 이렇게까지 급하게. 우리가 뭐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내일 가져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싫은가 보지 뭐. 아무도 못 믿겠고 다 꼴보기 싫고. 내가 은기 언니도 그랬을 거야. 이거 은기 언니한테 좀 전해주실래요? 언니가 이거 이쁘다고 했었거든요. 알겠어요. 이사님 짐 정리해서 다 가져오라고 그러셔서요. 예. 바로야. 술 한잔 할래? 싫어. 밥 먹을래. 초코야, 오빠 밥 좀 차려줄래? 내가 너한테 미쳐있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난 지금 돌아가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날 찌르던 니들을 찌르던 내가 피를 흘리건 니들이 피를 흘리건 난 니들만 무너뜨릴 수 있으면 니들만 죽여놓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생각이야.
기자들은 다 떠난 것 같습니다. 늦으시니? 오늘 일 네가 한 거야? 네.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뭔데? 네가 얻는 게 뭐냐고? 한재희. 원래 내 목적은 그거 하나였잖아요. 누나 끌어내려서 데리고 가는 거. 입 닥쳐. 입 닥치라고 강마루. 내일 기자회견이요. 한재희와 강마루의 관계는 사실 무근이며 누군가의 음해고 제보자는 발본색원에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겠다. 그거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난 그 시간에 더 이상 꼼짝 못할 증거들을 언론사에 다시 보내서 당신들 제대로 엿먹을 테니까. 어디서 협박이야? 누구한테 협박이야 너 지금? 너 은기 좋아한 거 아니었니? 지금까지 은기 때문에 너 인간적 양심이었죠. 내가 한 짓 미안해서 원상복구해주고 싶었던 착한 마음. 사랑은 내가 누나한테 줬던 거. 그게 사랑이고요. 그걸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한재희가 피를 토하며 후회하고 있는 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도 한재희가 다시 찾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죠, 누나. 이 자식 말에 숙정하십시오. 강마루가 사랑한 건 한재희가 아니라 서은기입니다. 내가 사랑한 게 서은기였다면 굳이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요? 순조롭게 잘 나가던 결혼까지 엎으면서 둘 대가리도 아니고. 이걸로써 난 서은기와 완전 끝이 났는데. 근데 저분은 언제까지 여기 계속 두실 생각입니까? 난 지금 누나하고 아주 중요하고 깊은 우리 둘만의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너무 눈치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쯤에쯤 그만 좀 비켜주시죠. 이사님, 아직도 샤워 중이십니까? 이사님.
이사님, 아직도 샤워 중이세요? 벌써 한 시간 반이나 지... 이사님, 이사님! 여보세요? 여기 1204호인데요. 잠깐 들어가 보시죠. 이사님. 이사님. 은기야, 미워지지가 않았어. 강마루, 내가 분명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봐도 미워지지가 않았어. 저 자식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단지 죄책감 정도 느끼는 거고 동정하는 거지. 절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직도 그 자식이 사랑하는 건 한재희다. 한재희를 얻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다. 기억이란 만만한 바보 기집애 하나 갖고 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수없이 날 세뇌시키고 수없이 내 머리를 쥐어 뜯어봐도 난 미워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랬어. 그렇게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랬어. 우리 세 사람 관계 만천하에 다 알려버리면 강마루에 대한 내 어처구니 없는 마음도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내가 마음이 돌아서 뭐 어때? 세상에 못할 사랑이 어딨어? 그렇게 어거지를 피우고 난동을 부리면 이젠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우리 말려줄 거니까. 그래서 그랬어. 나 잘했지. 나 되게 잘했지. 우리 아버지 저승에서 조금은 기뻐하시겠지?